네, 자 오늘 저녁 시간에 마지막 게스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트루프렌드죠. 네, 김진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학교 잘 다니고 계십니까? 네. 어디요? 학교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학교 다니세요? 네. 시간이 빠른 게 졸업을 했습니다. 어, 아, 예, 그래요? 아, 축하드려요. 야간에 대학원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돌아가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어떤 공부를 좀 하셨어요? 아, 예, 경영학 MBA. 아, 네, 예. MBA. 네. 아, 음바 하셨군요. 자, 그러면. 네. 우리죠. 김진희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은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현대차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얘기부터 한번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얘기는 아마 다들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수도 있고 워낙 다양한 갈래로 이야기가 뻗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현대차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질문 세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제가 준비를 해서 온 내용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래 이제 2월달, 3월달이 되면은 지배구조 얘기가 간간이 나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사실 2018년에 했거든요. 3월 28일날.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저녁에 6시 넘어서 공시가 터지고 이제 다들 이제 직감을 했죠. 아 오늘 집에 못 가는구나. 그래서 다들 여의도에 뭐 웬만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들뿐만 아니라 매니저들도 그날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때문에 2018년이고요. 지배구조 때문에 집에 못 갔다 이건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날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될지. 예 이제 이따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 건데 예. 그때는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사고 뭐 팔지에 대해서 전략을 굉장히 꼼꼼하게 짰어야 됐거든요. 그때 현대차가 그러니까 정확히 한 액션이 뭡니까 그때? 그때 그날. 이제 여러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 네? 모비스를 분할하는 공시가 있었고 모비스 분할. 예. 뭐 참고로 인적 분할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분할된 법인을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할 합병 기법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분할, 동시에 합병. 그래서 글로비스도 공시가 빡빡 올라오고 모비스도 공시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뭐 기아도 관련된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뭐 엄청난 날이었죠. 그래서 이게 2월 3월 되면은 매번 이제 혹시 올해 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인선 수석 부회장님이 이제 무산이 되고 나서 입장문을 밝히면서 다시 할 거다. 조만간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 하나? 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글로비스의 대주주 지분의 블럭 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원래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 예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월 9일에는 또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은 수혜주 피해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모비스 얘기입니다. 사실 이따가 네. 현대차 얘기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모비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비스 주가를 분석할 때 지배구조와 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얘기는 어찌 보면은 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네. 제가 그때 운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제 이제 기억이 나요. 네네. 나는데 모비스를 딱 봤는데 이게 정말 모비스한테 좋은 건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주가 오르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 따라는 샀어요.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아니다 다를까 이틀후부터 한 5% 막 4% 빠졌던 것 같아. 맞아요. 네. 네.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네. 주가를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뭐 최근에 아, 매크로도 안 좋지만 네. 현대나 기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뭐 현대 네. 관련된 그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은 뭐 이 말씀들이 쭉 따라올 수 있겠지만 현대차 주주가 아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원래 정몽구 회장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다음 이제 회장이 되려고 이제 하는 와중에, 네. 무엇을 바꿔야 이분이 안정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핵심인데요. 네. 이 정의선, 정몽구 이 회장 두 회장님들을 저희가 묶어서 대주주라고 통칭을 합니다. 네. 이 대주주가 가진 재원이 있고요. 대주주가 취득해야 하는 자산이 있죠. 근데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면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모비스를 지배하면 예. 그렇죠. 근데 네.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가진 지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뭐 제가 한
1, 20분 말씀드릴 얘기는 현대 모비스의 주식을 대주주가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진 재원이 있겠죠.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비스를 지배하면 모비스가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 현대자동차예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실 수 있죠. 뭐 작으신데 제가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에 왼쪽에 보시면은 부품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현대 위아나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공동으로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은 순환출자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복잡하다. 뭐.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빼놓은 건데 순환출자 고리 1번 모비스가 현대차를 들고 있고 네. 현대차가 기아를 들고 있고 네. 기아가 다시 모비스를 들고 있는 이 순환 출자 고리가 제일 무겁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끊을 거냐. 그리고 더 정확히는 끊는 김에 순환 출자 끊을 게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도 확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아가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하면 대주주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순환출자 고리 2번, 3번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하면 1번 순환출자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동시에 대주주가 그룹에서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3년 전에는 그게 이제 반대했다면서요, 주주들이. 예, 2018년이니까 이제 4년 됐네요. 벌써 4년 됐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뭐 난리였습니다. 사실 뭐 국내 주주, 해외 주주, 의결권 평가 기간, 국민연금까지 다 각자 이제 의견이 달랐고 심지어 정치권도 의견을 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 네. 그리고 주총이 무산되고 이제 9월 달에 정혜선 수석 부회장 명의로 주주들한테 드리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재추진하겠다. 여건이 되면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게 예,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그때 현대모비스 밸류를 너무 저 낮게 평가했던 거죠. 제 기억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공격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받았던 포인트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 비난을 받았던 포인트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의도가 어쨌든 간에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좀 많거든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어느 부분에서 합치는 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를 낮게 평가할수록 네. 이제 대주주의 지분 희석이 덜 되는 형국이고요. 사실 이게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수소경제에도 네. 참여하고 있고요.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센서들 아니면은 ADAS라고 하는 운전 보조 장치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근데 기업 가치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런 구도. 대주주를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배구조 얘기를 우리가 현대모비스 할 때는 꼭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 외국인 지분율이요. 현대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8%까지 낮아졌는데 이게 2008년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도 물론 있고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외국인 지분의 이탈이 이제 가속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지배구조 당시에 보여줬던 이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미흡함 점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정의선 회장이 이게 갖고 있는 지분이 많지가 않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미리 자료를 안 드렸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론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원이라고 하면 주식하고 현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몽구 정의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주주라고 통칭을 해볼게요. 네.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월 초에 저희가 이제 그 밸류로
8.6조 원이 됩니다.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네. 이거 한번 띄워봐 주시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요 계열사의 지분 보유네요.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4.6조 원을 보유하고 지분 가치로요 계시고 정혜성 회장님이 이제 4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어느 계열사에 뭘 들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결론은 8.6조 원이다. 모비스 시총이 대략 얼마냐면요. 22조 정도 됩니다. 모비스 그 주식 그 총수가 1억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 원이 1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2만 원 정도 되니까 22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8.6조면 적지는 않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주주 보유 지분이 그동안 줄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대주주가 팔아온 주식과 확보해온 주식이 확 나뉩니다. 네. 재원을 마련해온 주식은 아시다시피 글로비스, 오토에버, 현대 네. 오토에버죠. 네. 이노션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이렇게 재원을 팔아서 뭐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분을 매입한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심지어 기아도 안 사거든요. 현대차와 모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되는 주식과 확보하는 주식이 명백히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8.6조 원이라는 지분 가치는 네. 남은 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라 현금도 있잖아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분을 팔아서 확보한 현금이 1.2조 원이 있고요. 배당금이 또 있어요. 2010년부터 배당금을 따져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전에는 회사 규모도 작았고 배당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 누적 배당금이 1.6조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6페이지에 저희가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1.2조 원. 물론 우리가 어떤 개인의 현금 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워낙 대량 거래가 있기 때문에 알려진 거래만 집계했을 때 1.2조 원의 지금 현금이 수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배당금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6조 원이 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배당이나 이런 지분이나 그 세금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가 3분의 1은 아니고 한 27% 정도가 떼이고요. 네. 배당소득세는 이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15%가 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지금 대주주의 지분이 지분 가치가 또는 현금이 합치면은 10조 원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모비스 시총이 22조인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이미 10조가 넘어간다면 지배력을 네. 확보하기에 뭐 충분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핵심은 네.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을 모비스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회사에 나눠져 있는 그 대주주의 그 지분을 모비스로 몰빵을 해갖고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그걸 모비스로 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상법상의 제한도 있고요. 네. 뭐 정서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이제 7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에 그 실패했던 방식을 예, 한번 네. 보완하자라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 당시에 반발이 어디서 왔냐면 모비스를 너무 낮게 평가한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비스의 가치를 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평가받아 보자. 아, 뭐 지금도 평가받고 있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분할을 하자마자 합병을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분할을 하고 분할된 법인을 인적 분할된 법인을 상장을 한 다음에 합병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도 이제 지주사의 인적 분할 방법과 비슷한 건데 일단 분할되는 순간이 이제 뭐 그림 2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 되면 합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분 거래 우리 지주사 전환할 때랑 비슷하게 지분 정리를 마치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대주주가 모비스에 가진 지분이 마지막 그림만 보시면 42%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방식인데 이 방식의 단점이 뭐냐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모비스 인적 분할 해야 되고요. 변경 재상 제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글로비스랑 합병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야 3번이 됩니다.
복잡해. 그리고 나서 예, 벌써 머리 아프시죠? 네. 아직 남았어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매수 하셔야 돼요. 텐더 오퍼라고 하죠. 지주사 전환할 때 공개 매수 해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정리까지 마치면 4번이 됩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 이상이 걸려요. 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네. 제가 지금 다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 사실 대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분이 10%도 안 되는 솔직히 소액 주주가 그 이 전체 그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꼼수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맞나요, 대충? 그게? 지금 실질적 지배력은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룹 전체의 핵심 계열사들마다 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분을 한 대 모았을 때 지분이 분산되지 않고 강하게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라는 건 현대차 그룹 전체로 보면은 대주주라는 게 명확히 떠오르죠. 근데 아마 이제 작가님 말씀하시는 건 개별 주식으로 보면은 지분이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오서 오는 불일치를 이 괴리를 해소하고자 현대차 그룹에서도 뭔가 깔끔한 더 정렬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자 지배구조를 정돈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배구조를 언젠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되게 작은데 현대 모비스를 들고 있는 주주가 또 기아, 현대대철이 20% 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순환출자 구조가 순환출자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순환출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뭐 이거를 빨리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순환출자 구제가 문제가 있다면 사실 법적 문제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신규 그렇죠. 순환출자만 금지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기존의 순환출자는 해소를 굳이 현재로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작가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뭐 그런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배구조 개편을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게 10년 전의 물적 분할과 지금의 물적 분할이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시간을 마냥 이제 넘긴다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좁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을 네. 마냥 끌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2018년도에 모비스 밸류를 좀 더 올려서 조금 저스티파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해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비스 AS 부분을 이제 분할시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비스 AS 부분이 2018년도에는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캐시카우를 따박따박 창출하고 마진이 20%가 넘고 20% 후반이었잖아요, 거의. 네네. 근데 지금 모비스 AS 부분이 약간은 좀 챌린징한 거 아닙니까? 약간 마진도 좀 떨어지고. 네네. 그죠? 아무래도 AS라는 네. 거는 수많은 자동차 부품을 전 세계 이 보유 고객한테 적시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물류 그 자체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물류 창고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급할 때는 비행기로 부품을 실어 나릅니다. 뭐 보통은 배로 실어 나르지만 그 때문에 최근 같이 글로벌 이런 이 물류 차질 속에서는 수익성이 잘 예전만큼 나올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전기차가 되고 모빌리티 세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 AS, 이 수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이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미래차에 열광하거나 모두가 긍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년 후가 되니까 근데 AS가 이렇게 그 가치를 받는 게 맞나?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AS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너무 낮게 평가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 AS를 왜 이렇게 좋게 보세요? 라고 2018년에 회사가 말했거든요. 그 우리는 말에, 길게 봤을 때. 그 말에 굉장히 주주로서 열받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쵸. 그때는 내가 모비스를 갖고 있는데 AS는 나 너무 좋게 보는데 회사에서는 그래서 들고 있는 건데 AS 부분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 고평가하고 있어.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반대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시각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AS가 2030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좀 단편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과 그 다음에 회사가 그만큼 이 소통이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네. 2018년 이후에 뭐 배당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IR 활동도 강화가 됐는데 이때는 그만큼 괴리가 컸던 거죠. 그 일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뭐 남은 거 받고 뭐 세금 내고 그다음에 정유선 회장 있는 여러 지분 그냥 저 다 팔아갖고 모비스 지분 딱 확보하는 이런 그냥 방식으로 가기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나리오인데요.
예, 지금 개편 방안 3번에 보시면 네. 저희가 일명 뭐 이제 편하게 말할 때 연끌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모비스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생겨요. 네. 회사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다릅니다. 네. 분할 비율에서도 잡음이 생기고요. 네. 분할 방식에도 잡음이 생긴단 말이죠. 분할하지 말자. 네. 분할하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분할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분, 네. 현금을 모아서 모비스 지분으로 바꾸면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제일 빨리 끝나요. 시간적으로. 네. 근데 이제 넘어야 될 산은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비스 지분으로 바꿔주는 건 굉장한 특혜죠. 사실 정관상에 재산자배정 유증을 해야 되고요. 네. 심지어 현물 출자를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현물을 가져간다고 모비스 지분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현대제철도 있죠. 네네. 근데 현대제철 주주들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공개 매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할 수 있냐? 담보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아, 그 주식들을 담보로? 예, 그래서 모비스 우리가, 주식을 사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제3자 배정 유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실 유상증자에 그냥 참여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거칠게 이걸 줄게 저거 다오 라는 식으로는 아마 이제 좀 넘어야 될 실무적인 법적인 허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비스를 굳이 안 쪼개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지배력은 확보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쪼개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게 예기치 않은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게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9페이지에 들고 온 네. 모비스의 분할이 없이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한다. 주요 계열사 지분을 모두 모비스 지분으로 전환한다. 물론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담보대출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방법이 오히려 부각이 된 겁니다. 요새 뭐 워낙 이런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그런 이해상충 문제가 또 치열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해서 이제 모비스를 어떻게 해서 이제 지배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정말 문제 없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뭐 제철 뭐 등등 해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모비스 하나만 갖고 있으면 땡이에요? 끝? 보통 이제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시총이 다 합치면은 한 100, 지금 기준으로는 120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현대차와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시총을 다, 현대차와 모비스와 글로비스, 그 다음에 기아까지 합치면은 거의 7, 80%까지 되거든요. 네. 80%가 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건 이미 확보로 하고 있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 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과정 전까지는 모비스 주가를 누를 것 같고,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발표되면 그때부터는 모비스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어떤 방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배구조에서 우리가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타이밍 싸움이에요. 저희가 뭐 1번, 2번 사실 그 2번을 생략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나리오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수혜주와 피해주가 갈려서 롱숏 거래를 짜야 되고 근데 요새는 피해주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지. 그럼 문제는 뭐냐? 타이밍이죠. 말씀하신 대로 모비스 주가, 특히 모비스 주주 관점에서는 지배구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답해요. 빨리 대주주가 모비스 지분을 사서 네. 어떤 이런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이런 약간 눌려있는 거를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면은 언젠가 대주주가 사야 할 주식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계속 깔고 가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그런 매매 전략이 되는 거죠. 이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비스 주가를 눌렀지만 대주주가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비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모비스 주가가 이제 다시 이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배구조 세미나의 핵심은 언제 할 거냐입니다.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 어찌 보면은 좀 시간을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흘려보내고 있죠. 네. 저희 지금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10페이지고요. 개편 방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이 이거예요. 아. 지금 모비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거예요. 모비스 주가 22만 원이 상징하는 흔히 이제 임플라이드 돼 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이 시나리오예요. 한동안 안 할 거다. 뭐 202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한동안 안 할 거다라는 게 지금 시나리오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지배구조 개편이 좀이라도 빨라진다면 주가가 좀 변동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장기전에 돌입했을 때 대주주 입장에서의 강점은 재원을 더 불릴 수 있어요. 배당이든 재테크든 재원을 더 불릴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 또는 지배력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사실 이게 오래 끈다고 방법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저마다의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시나리오가 이건데 지금 이제 시장이 반영되는 시나리오가 이건데 네. 여기서 이제 좀이라도 흐트러지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이 됐든 현대 엔지니어링의 재상장 추진이 됐든 어떤 액션이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배구조 시계보다 네. 빨라질 경우에는 모비스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지배구조도 있긴 한데 약간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모비스가 너무 많은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좀 의구심이 있긴 하거든요. 모비스가? 그게 어찌 보면은 지배구조와 크게 네. 동떨어진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비스의 매출의 98%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모비스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내부 거래에 가깝단 말이죠. 마진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공정 가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모비스가 하고 있는 이런 멋진 사업들이 수익성을 제대로 못 챙기는 거 아닌가라는 늘 의구심이 있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모비스가 가진 기술들 열심히 분석하고요. 저희가 수치도 그래프도 그리고 하는데 결국 기승전 지배구조로 귀결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은데 그래서 네.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뭔가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PBR가 0.6이고 이제 이거 문제 생길 때부터 좀 떨어진 것 같네요 보니까 그 전에는 1까지 갔던 것 같네요 보니까 예뭐뭐 예. 뭐 F카 얘기 안 할 수도 없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1월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쭉 빠졌는데 그 현대기아는 그래도 현대차가 13에서 15만 원 밴드에 지독하게 갇혀 있다가 그래도 지금 이제 20만 원 위에서 놀다가 지금 내려왔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3만 원 4만 원 밴드에서 있다가 지금은 7, 8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비스는 4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죠. 기업의 매출이나 다른 것들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저희가 지배구조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결국에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0년 사실은 29만 원이었는데 네. 네, 그 10년 전 차화정 때가 되겠죠. 모듈에서 수익성이 안 나는 게 좀 제일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듈이 전부 다 현대기아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분석을 하면 뭐 하나라는 약간의 좀 이게 좀 이게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허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수익성이 안 나올 때는 네.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약간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비스 입장에서는 그런 이 구도를 탈피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모비스는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주들한테 투자라고 하긴 좀 뭐하네 그죠? 투자자들한테 이거 사라고 하기는 굉장히 뭐한데 가격 어떻게든 네. 뭐 누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 올리는 걸 회사에서 굉장히 바랄 것 같은 느낌이고. 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르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네. 생각하는 마진의 경로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상적인 마진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이거 또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경로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작년에 그 현재는. 경로에서 많이 이탈해서 이탈했죠? 경보음이 울렸죠. 왜 어디 가니 하고서 이제 경보음이 울렸죠. 네. 네. 그래서 분기 내내 그러니까 작년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아니 우리가 이제 매크로 상황을 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약하다고? 이렇게 약하다고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동화 매출 같은 경우도 네. 1조 원을 벌 때는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이 안 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와 같은 수익성이 머물러 있는 게 사실 규모의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건 있습니다. 아쉬운 네.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야 그렇게 모비스를 누르고 있는 건 차라리 지금 쌀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 선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기다리냐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전략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네. 임플라이드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시나리오는 네. 앞으로 3, 4년은 안 할 것 같아. 뭐라는 네. 그러니까 3, 4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비스 지배구조는 한동안은 안 할 거야 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다음 주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모비스가 지배구조에 민감한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배구조 시계가 좀이라도 빨라진다면 모비스 주가가 먼저 탄력 있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좀 확실히 갇혀있네요. 그렇죠? 0.6이니까. 모비스 원래 사업구조가요. 하방이 있는, 아까 AS 말씀하셨지만 하방이 있는 사업구조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약간은 이제 좀 아쉬운 게 죄송해요. 맞습니다.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매출의 80%가 모듈인데 네네. 그게 거의 제로에서 1%거든요. 마진이. 그러니까 나머지 20%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AS에서. 근데 지금 이 AS도 약간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영돈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로 가는데 과연 AS 마진이 진짜 20% 중반이 나올 수 있겠냐. 그다음에 지금 같은 물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이게 물류가 잘 해소가 안 되잖아요. 물류의 어떤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매니저들이랑 얘기를 하면 모비스라는 어떤 종목이 어느 순간부터 현대차 그룹 안에서 약간 밑단으로 많이 밀린 것 같아. 투자 순위로. 예전에 네. 지배구조의 정점이었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다가. 네.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모비스한테 뭐 저희가 보고서에 쓸 수는 없지만 모비스 입장에서는 사실 가지고 있는 에셋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모듈이라는 것도 관점을 조금 바꾸면 전기차 파운드리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마그나나 폭스콘처럼. 그렇죠. 남들을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주는 거는 최근에는 굉장한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의 파운드리라는 건 TSMC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구조를 바꿔도 모비스가 안 해본 신사업을 하는 것보다 굳이 모비스 몰래 모듈 사업 잘하잖아. 근데 남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AS도 마찬가지예요. 리비안이나 네. 루시드 같은 기업이 전 세계 글로벌 AS망을 구축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모비스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AS 같은 경우도 트럭이나 선박이나 비행기 띄울 때 이런 아웃소싱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이제 모비스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모비스가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치 모비스는 원래 AS 역량이 출중하지. 그리고 서로 윈윈이네 라는 돌파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신사업들이 자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뒷받침하고 만들어주는 뭔가 말씀하신 뒤쪽으로 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모비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더 주가가 또는 기업 가치가 결국은 같은 얘기죠.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약간 컨설턴트적인 관점인 거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전략 같은 걸 봤을 때는 좀 수익성에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전동화는 따로 여기서 회사에서 좀 마진 같은 거 커뮤니케이션 해줘요? 요즘에? 컬러라고 하죠. 사실 이제 마진이라는 거는 정확한 거는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커뮤니케이션 안 해주는 게 맞고요. 네. 그 대신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고는 이제 대충 이제 컬러 예, 방향성만 말해주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올해 예상 아 저는 아직 흑자를 못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네, 저희 추정입니다. 저희의 모델에는 추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그 숫자를 공시하지는 않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도 흑자를 못 보는 게 약간은 좀 의아한 수준이에요. 네, 네. 저희 생각에는. 근데 저희 모델에는 적자로 해놨어요. 네. 하반기에는 흑자 턴어라운드가 4분기쯤에는 될 거다. 네. 그건 굉장한 사실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이제 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주식이라고 한다면 대충 뭐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 모비스, 글로비스 또 뭐죠? 이 정도인가요? 위아? 네, 위아. 글쎄요. 현대 위아도 주고 위아. 사시는 것 같고요. 네. 현대 오토에버도 아마 오토에버.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회사들 가운데 네. 우리 위원님 보실 때는 어떤 회사가 지금 네. 가격이면 충분히 좀 더 매력 있어 보인다? 기아가 저희 그 흔히 말하는 탑픽 최선호주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을 네. 부품 업체보다 저희가 더 선호해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황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올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천천히 풀릴 거로 보고 있고요. 풀리긴 풀리는데 근데 이게 천천히 풀리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아든 포드든 네.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올해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이익이 다들 기아나 포드는 30% 증익하겠다. 현대나 GM 같은 경우 거의 20% 증익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제가 한 이제 1년 전에 여기
나왔으니까 피크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미국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로 중고차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 그러니까 작년에 기아가 5조를 벌었는데 올해는 6.5조 원을 가이던스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아의 가이던스인 6.5조 원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시장에서 믿는다면 이 주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저희 올해 지금 추정치는요 5.7조 원이고요.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도 5.7조 원, 작년이 5조 원이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비슷해요. 5.8조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기아가 제시한 6.5조 원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분기에 1.6조 원씩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기 1.6조 원은 기아 예전에 7, 8천억 원 했었던 회사고요. 분기 1조 벌어본 적이 얼마 안, 몇 번 없고 현대차도 분기 1.6조 원 번 적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뭐 거의 한 7년, 8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최근에 1.6조 원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아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데 기아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가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기아는 제네시스가 없어서 굉장히 좀 서러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런지 기아 전체에 자동차 시장 내에서의 포지셔닝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자체의 위상, 뭐 로고도 최근에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할인을 덜 해줘도 팔리는 차가 됐습니다. 현대차 내에서는 제네시스만 믹스 개선을 주도하지만 기아는 이 본체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소비재 시장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희가 이 기아의 다양한 이제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업계 관계자를 인터뷰하다 네네네. 보면 기아를 사는 고객들의 소득 수준, 심지어 인종,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직업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한국차, 코리안 카를 살 때 자꾸 왜 샀냐고 말을 하면은 말이 길어져요. 이웃들한테 너 왜 캠리 안 사고 뭐 기아 거 샀어? 왜 도요타나 혼다 거 안 샀어? 그러면은 아 이게 뭐 디자인이 이래서. 근데 최근에는 코리안 카를 샀을 때 그런 이 뭔가 이제 해명해야 되는 거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이게 그래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할인이에요. 그 갭을 할인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업계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하죠. 네. 인센티브를 지금 다른 업체들도 안 주고 있지만 기아나 현대가 정말 극도로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를 안 줘도 잘 팔린다는 거고 점유율이 사상 최고인데 인센티브가 사상 최저다? 이거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아 브랜드 전체의 포지셔닝이 올라오는 거가 네. 중요하고요.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왜 안 믿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반도체 완화가 세게 될 거라고 가정해서 그래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과연 될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의구심이 그치. 있고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반도체와 원자재의 향방입니다. 사실 두 개 없어요. 저한테 러시아 뭐 전쟁 많이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언제 풀릴 것 같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언제 내려올 것 같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두 가지가 이익의 핵심인데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반도체가 하반기에 완화가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최악이에요. 왜냐면 전가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오른 원자재 가격을 정말 맘 놓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암묵적인 담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맘 놓고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자동차발 인플레이션, 카플레이션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가 오르는 건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카르텔은 언제 붕괴가 됩니까? 누군가 증산할 때 붕괴가 돼요. 네. 누군가 배신할 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배신의 길이 막혀 있어요. 왜?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맘 놓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누군가 점유율 경쟁을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하반기에 급격하게 완화가 되면은 증산이 되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안 내려온다? 이건 재앙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아의 가이던스에는 하반기에 반도체 완화도 깔려있지만 원자재 가격도 하반기에는 안정이 된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죄송한데 예. 하반기에는 그러면 가격 전가 힘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 저는 반도체가 아. 천천히 풀릴 거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는 그 시장의 생각 그리고 회사의 생각보다 반도체가 천천히 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격 전가가 충분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네네네. 어제 예. 러시아 때문에 기아차가 한 7% 빠진 것 같은데 네. 러시아 이슈는 조금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기아차는 좀 되더라고 비중이 러시아가 아, 그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뭐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가 판매 대수 비중은 4% 정도 되고요. 매출 비중은 3%예요. 그러면 뭐 전체 ASP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6%인데
아니요. 판매 비중이 6%인데 매출 비중이 5%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기아가 네. 더 커요. 그 심지어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의 현대차 점유율이 10%인데 기아가 12%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크죠. 근데 이게 예전이랑 달라진 게 지금 루브라 이 절하에 대한 공포감이 선반영된 것 같아요. 예전에 루브라가 언제 골치 아픈 요인이었냐면 2014년 크림반도 2015년 러시아 이제 막 그때 유가 폭락하고 지금 뭐 유가가 급등하지만 러시아 정말 이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제 1달러당 루브라의 가치가 그 당시에 30루블 초반에서 정말 1년 만에 60으로 뛰어요. 네. 두 배가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단 얘기죠. 근데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1년 내내 1달러당 루브라의 가치는 72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84더라고요. 아, 100까지 다시 내려왔네. 예. 아, 이게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제가 종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루브라의 가치가 지금 10% 절하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14년에서 2015년에 루브라 가치 하락 때문에 현대기아의 실적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이게 평소에는 루브라의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 오퍼레이션에 러시아의 영업에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글로벌 업체들은 철수를 많이 했죠. 근데 현대기아 관점에서는 브라질, 러시아 이런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내고 헤아라나 루브라에서 사고치지 마라. 이런 관점으로 저희도 바라봐요. 네. 판매량이 많이 됐다 보다. 근데 최근에 이제 루브라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가 2014년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도 크지 않고 여기서 절하 비중이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에서 오는 손실이 예전만큼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면 예전만큼의 타격이 오려면은 1달러당 140루블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기 내내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뭐 그렇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선을 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그다음 우려는 뭐냐? 제재죠, 제재. 러시아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이거를 제대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간밤에 또 오늘 밤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밤 기준으로는 이제 결제 시스템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고 현지화에서 조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에 러시아 공장의 가동을 우리가 뭐 빵으로 만들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한 가정을 하는 단계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제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가 겹치니까 좀 이제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이제 기아 가이던스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세가지고. 네. 그때 또 화제가 됐죠. 1월달 데이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달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과연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시장에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은 주가는 여기 없겠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이던스 나온 시점이 1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올해 자신감이 정말 좋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2월 초에 1월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별로였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1월 판매 흐름이 어떤지.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고 우리는 하반기 회복을 통해서 이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다.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경로에서 이탈한 거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아 근데 1월부터 이렇게 오미크론 여파가 길어지면 지금 갈 길이 뭔데 가능하겠어?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기아가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세서 그런 거지 네. 자동차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실적과 멀티플 싸움인데 멀티플은 전기차 얘기 많이 하죠. 뭐 그건 이제 시간 나오면 하고요. 근데 실적 관해서는 지금 반도체와 원자재를 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 이슈가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과연 현대차와 기아의 이 자신감이 어느 정도 기미라도 보이면 주가는 여기 없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나오는 2월 데이터 사실 2월 데이터도 우리가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오미크론 여파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게 나아지는지 아니면 가이던스를 다시 조절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도 5.7조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를 높이는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EO 인베스트데이는 좀 기대할 만해요? 3월 2일이죠. 네네. 현대차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아가 3월 3일이 되겠는데 기대감이 저희가 원래 이번 달 초에는 콜을 어떻게 했냐면 CEO 인베스터데이 때문에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2월달 주가가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 괜찮기는 커녕 오히려 막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데 저희는 오히려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가 행사 당일에는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새로운 뉴스로. 아 근데 별거 없네 하고서 파는 흐름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이 1도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뭘 기대할 거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실적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멀티플을 어떻게 챙길 거냐.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멀티플은 기승전 전기차죠. 근데 이게 예전에 달라진 게 전기차 경쟁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테슬라처럼 잘 만들 거냐가 전기차 경쟁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있어? 손 들어봐 하니까 폭스바겐 나 있어요. GM, 현대기아, EGMP, MEB, 뭐 얼티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야, 너네가 테슬라 대항마들이구나, 테슬라 팔로워들이구나 하고서 그때 애플카도 터진 거죠. 그 작년에 테슬라 뒤에 현대기아, GM, 그 다음에 폭스바겐 달리다가 1년이 지나니까 전기차 경쟁력의 심사 기준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상품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품성이 안 좋아도 차가 팔리거든요. 내연기관도 재고가 없잖아요. 전기차는 더더욱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잘 못 만들어도 돼. 빨리 대신 많이 만들면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탈락하고 누가 편입을 하죠? 포드가 편입을 한단 말이에요. 포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습니다. 근데 생산 능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밝히고 있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GM과 포드 공장에 가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내연기관 공장들도 바꿔줄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일단 난리 나겠죠, 아마. 뭐 노조 지원해주냐. 그래서 이게 자동차라는 게 국가 간의 경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화학이나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에서 이런 이슈가 생겼으면 당장 반덤핑 관세 때리고요. 상계관세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선진국들이 자국 완성차를 비관세 장벽을 쌓아서 대놓고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전기차 생산 능력이 어떻게 갈릴 거냐. 나라까지 한 팀이 돼서 뛰고 있는 건데 3월 2일, 3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가 뭐 단기간에 노조와의 뭐 어떤 대타협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GM이 하는 만큼의 그런 구체적인 전기차 생산 계획이 나오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자동차 특히 이제 앞에는 전반부는 저희가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이제 현대차의 혹은 뭐 기아차의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해봤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